2019 아나걸 오수아입니다. 오늘 경기 해설을 위해서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요, 경량급의 경기입니다. 바로 SPMC와 종로페의 경기인데요. 회장님,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SPMC는 여러 가지 무술을 한 동호인들이 모인 단체이긴 네. 합니다만 이번 중량급과 달리 경량급은 SPMC 경량급은 택견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백종민, 특히 김동욱 이런 선수들은 택견판에서 노련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백전 노장에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고 반면에 종로페는 젊은 피이긴 합니다만 전적이 거의 뭐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백종민, 김동욱이라는 노련한 선수들의 산을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오늘은 SPMC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SPMC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하셨는데 과연 경기는 어떨지 여러분 지금부터 다 같이 경기 속으로 가보시죠.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청팀의 김영우 선수, 아 경량급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키도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팀의 경고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택견은 잡아 넘길 수 있으면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청팀 선수가 계속 붙잡아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까이부터 안 따리 아저씨 이렇게 되면 김양호 선수 경고가 두 번째 들어갔는데요. 잡지 마. 예, 아 백종민 선수는 아주 청팀의 노래한 선수입니다. 백종민 선수. 예. 청팀의 거의 에이스인데요. 백종민 선수 같은 경우. 재지 말고 그냥 세게 가면 되게 나가요 그냥. 파이팅. 백종민 선수다. 재지 마세요. 세게 가자. 경진아 내 무릎 나가고 있다. 네가 열심히. 파이팅. 일단 로키 그렇지. 경진아 파이팅. 열심히. 재지 마세요. 야 다 거치세요 그냥. 그렇지. 백종민 가죽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아, 아주 깔끔하죠? 아, 예, 지금. 예, 되게. 안쪽 무릎 되게 아픈데요. 애매할걸요 지금. 삼성한 일과 정선수의 정확한 공격. 자 이렇게 되면 SPMC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압박해. 어 잡고만 있는데요. 그렇지. 마지막 앞으로. 이기는 시간 우리 그렇지! 계속 밀어쳐! 압박해! 정우 화이팅! 승남아 윗발 아껴! SPMC 화이팅! 우승 화이팅! 우승 화이팅! 승남 압박해! 승민이 압박할 거야 돌아야 돼. 승남이 멋있다! 손수면 멋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불러가라! 택견은 잡아 넘길 수 있지만 순간에 넘기지 못하면 바로 심판이 물러가라를 외칩니다. 묻지 말고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이빨 아껴. 이빨 아껴.
천천히! 천천히! 자, 경기 재개합니다! 화이팅! 시대는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건 용서가 돼도 옷을 찢는 건 안 돼요. 살이 찢어지는 건 용서가 돼도 옷을 찢는 건 안 돼요. 자, 이렇게 바로 SPMC에 SPMC의 감독 겸 선수 김동욱 선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경기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네. 아, 지금 현재 눈 어떠신가요? 아, 여기 처음에 네. 버팅을 당해가지고요. 좀 눈 네. 쪽으로 같이 좀 타격이 왔는데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부상을 당하신 후에 더 경기를 네.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던데 약간 욱하는 게 있으셨나요? 아니, 원래 네. 어린 친구들이 기세가 네. 한번 솟아나면은 네. 되게 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일부러 네. 좀 더 강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역시 에이스답게 네. 아주 경험이 많으신 그런 네. 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욱 선수 앞으로도 네. 멋진 경기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로의 젊은 피 신승남 선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신승남 선수 지치지 않고 아주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평상시에 경기에 어떻게 임하시나요? 최대한 이제 선생님들하고 형들이랑 연습했던 대로 이제 좀 중요시 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약간 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많이 네. 연출이 됐는데요. 저도 오늘 같은 경기는 진짜 처음 보거든요. 머리 아까 부딪힌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 네. 일단 아픈 척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신승남 선수 앞으로 다치지 않고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네. 회장님께서 SPMC의 무난한 승리를 예측하셨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양팀 모두 마지막 선수까지 출전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생각보다 우리 종로팀이 잘했어요. 네. 잘했고요. 일단은 SPMC는 첫 번째라도 김영석 선수가 아마 태권 경기 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막 의욕은 앞서고 네. 경기 아직 규칙은 익숙지 않으니까 태권 매들 사상 오랜만에 세 번 경고패를 경고를 네. 받고 경고패를 당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라도 백종민 선수, 이 선수도 대단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노련하고 뛰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신승남이라는 아주 젊은 선수에게 당한 것은 뭐 백종민 선수가 아직 이제 요즘은 태권을 계속 운동을 안 하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 예, 조금 이제 노쇠한 이유도 있고 또 반면에 신승남 선수가 아주 굉장히 물이 올라서 네. 오늘 아주 빠르고 아주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종로가 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뭐 백종민 선수가 좀 허망하게 지긴 했습니다만 김동욱이라는 선수, 노련한 선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 와서 아주 경기력이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는 김동욱 선수라는 아주 노련한 선수의 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어쨌든 저는 조금 더 백종민, 김동욱이 있어서 좀 더 초반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3대3까지 박병의 승부가 펼쳐지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예. 네.
아, 앞으로 종로패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SPMC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 때 뵙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희 선수입니다.